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소 2018 중에서도 이번 방송은 우리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시간, 뭐라고 그러죠? 공삼호. 공삼호 시간 되겠습니다. 누구세요? 짠입니다. 공삼호는 처음이네요, 저는. 아, 처음이세요? 네네. 아니, 짠 선생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사시는 분이 공삼호에서 처음 패널로 놓으신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남의 억울함까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어요. 제 억울함만 생각해도 머리가. 그러게요. 진짜 억울하셨겠어요. 에휴, 뭐가 근데... 가장 억울해요? 너무 많아 생각도 못해. 뭐 어떤 찌질한 것부터 꺼내야 되나 지금 순간 선순위를 생각하다가 말문이 턱 막히네요 박사님. 아 그거는 네. 짠 선생님 본인의 억울한 거는 찌질한 것밖에 없구나 이 생각부터 억울하네요. 내가 태어난 것이 그것이 찌질하고 억울한 일이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요? 빨리 죽어요 그럼? 그것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빨리 끝나니까. 아이 짠 선생은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교인이신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빨리 천국 가. 그러니까. 꼭 천국에 가신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 잔인하시네. 그렇죠. 변호사가 친구 같은 느낌이 확 드네 갑자기. 그걸 아셨어요? 그걸 왜 따져요 지금 여기서? 그걸 따져야죠. 왜 모든 변호사들은 일단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거 뭐 못 간다고 그냥. 아니 변호사가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없어.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고 지금. 신나면 안 되겠어. 아니 같이 옆에 있는 한 이미 천국 문이 닫히고 있어요. 아 그럼 내 제가 잘 쓰는 방법으로 이것도 누구 탓을 해야겠네요. 누구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변호사를 빨리 보내버려? 변호사님은 할 일을 줘갖고 바쁘게 만들어야겠어요. 억울한 분들 빨리 사연 좀 보내세요. 변호사분들이 억울한 사람들 사연을 받으면 일이 많아질까요? 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변호사는 누구랑 같이 일을 하죠? 부자들하고 일을 해야죠. 아니죠. 아니죠. 아 갑자기 갑질을 하거나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하고 주로 일을 하죠. 아니죠. 변호사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는 자기한테 수익률을 내는 사람하고 일을 해요. 수익률을 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 갑질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갑질도 하고 수익률 낼 능력이 돼도 변호사 안 부르는 사람도 아.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근근하게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 이제 알겠죠? 아니 갑자기 사로님까지 짜내시네요. 박사님 이게 박사님 주변에 왜 다 짜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한테 또 본인이 지금 내 탓을 하네. 왜 내 주의예요 본인 주의지. 이 사람 진짜 박사님도 짠한가요? 아니 멀쩡히 연대 교수하다가 네. 겸직 금지 위반으로 정교수가 잘렸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내 말고 아 다른 사람들 중에? 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럼 짠한 네. 상황이에요? 안 짠하는 상황? 짠하죠. 그러니까 짠하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지. 이게 처음 알았네요 오늘.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마스코트네. 제가 몰랐습니다. 황심수의 마스코트인지를 알았으니까 공상호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황심수의 마스코트가 아니고요. 황심수 안에서 공상호의 마스코트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억울함의 마스코트예요. 제가 열심히 상담을 배워서 억울한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 이분 상담이 진짜 억울해질 걸 내가 계속 느끼게 되네요. 자 그냥 오늘 무슨 사연 억울한 사연 가져왔는지 그거나 읽어봐 주세요. 황심소의 개인 상담도 좋아하지만 사회 현상에 대한 통찰을 듣게 되는 것을 더 재미있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했죠.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예멘 난민 신청을 받지 말아달라.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80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인 무사증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약 20만 명 가까운 동의를 했대요. 거기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해명을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져서 더 주목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저는 평소 유럽의 시리아 난민 문제를 보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받아야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비참하게 죽은 아이들을 보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었죠. 그러다 난민들이 각 국가에 들어가서 성폭행, 폭력, 테러 등 사회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아, 무작정 받기만 해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정도 해본 게 난민에 대한 관심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먼 나라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런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생기다니. 익숙한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낯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유럽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나 거부 어느 한쪽도 해결책이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난민 거부하자고 청원을 폭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정말 폭행 등 사회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걸까요? 그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한민족 자긍심이 배타적으로 보이는 모습일까요? 그런데 실상 난민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대비라도 하는 듯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정우성 씨가 자신의 SNS에 난민에 대해 알리며 희망이 돼달라라고 글을 올렸고 웹툰 작가인 윤서희 씨가 아니 왜 남보고 희망이 돼달래? 자기는 안 돼주면서 적어도 몇 명이라도 데리고 살면서 이런 글 올리세요 라는 저격글과 만화를 올렸어요. 저는 저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 두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주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심리도 분석되지 않을까요? 난민 문제는 정말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주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문제를 막연하게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를 막연히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알려달라. 이럴 때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솔직히 난민 문제 기사 보면서 여기 표현하신 거대로 딱 그 기분이거든요. 저는 약간 사실은 아무리 제주도고 우리나라 문제라고 해도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마음인 것 같고요. 저는 본인 마음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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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난민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왜 그럴까 궁금한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왜 강 건너 불구경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강 건너 불구경 잘 하면 되잖아요. 그게 시끄러우니까 기사가 언론 나오니까. 강 건너 불구경은 항상 시끄럽죠. 네.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면서 언론에서 기사로 나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례적인 게 조금 이 저도 기사를 해서 본 게 이걸 폐지해달라 받지 말아달라라는 신청을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지금 아마 오늘자까지 기사를 본 건 36만 명까지 한꺼번에 확 몰렸거든요. 네, 그게 왜? 네, 받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 그 36만 명이 몰린 거하고 받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뭔가라는 이 질문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어요? 난민에 대해서 받지 말라고 30몇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 박사님, 이거의 심리가 뭡니까? 지금 이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껄끄럽게 생각하고 싫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폭력 문제나 성폭력 문제나 테러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슬럼화되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고 이슬람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럽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비슷한 게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본인이 질문하는 게 질문이 아니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거 아세요? 본인은 뭐라고 질문을 했냐 하면 난민을 지금 거부해서 수십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난민들의 폭력과 또 난민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이슬람 이런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질문하는 게 그게 지금 난민 거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난민을 거부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거부하지 말자는 소리인가요? 거부를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질문이에요.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박사님은 난민을 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거부해야 된다고 보세요? 난민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을 수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고 싶은 상태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걸 받는데 동의를 하는지 아닌지 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청원에서 반대가 그렇게 막 30명만 가까이, 30만 가까이 있는 것들은 네. 거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아니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몇십 명이 청원을 했든 관계없이 네. 이미 정부는 난민을 오는 많은 중요한 루트 하나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죠. 무사증을 받았죠. 네. 그건 네. 거부하는 조치를 정부가 이미 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왜 내한테 질문을 해요? 지금 본인 질문을 내한테 난민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질문인지 아세요? 왜요? 왜냐면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사연 준 사람이,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대체 어떤 문제로 뭐가 궁금해서 이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이분이 난민 이슈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보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부각된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궁금해서 보낸 건가요? 아니면 이분의 사연 속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난민 문제를 한 번도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난민 문제가 우리의 문제 또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난민 문제가 내 문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난민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다뤄야 되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만약 그렇게 이분 사연이 보내졌다면 그거는 이분은 진짜 문제를 잘못 지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어느 나라보다 오랫동안 난민의 문제를 겪었던 그리고 다루어왔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네. 어떤 난민 문제를 다뤘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난민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으로 보고 대접한, 그러니까 대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랬을 때 네. 난민의 정의는 뭐예요? 난민의 정의? 정치적이거나 뭐 종교적이거나 이런 타... 사전적인 정의는 본국에서 정치나 종교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그 나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그 다른 나라는 본인이 원래 살던 나라와 같은 나라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죠.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그렇죠. 네. 그럴 때 북한과 남한은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이거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나라라고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모르겠는데요, 그거. 이제 알겠죠.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실제로 국제법으로 따지면 네. Democracy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그 나라와 우리 Republic of Korea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별개의 나라로 UN 회원국으로 존재하기도 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한국을 왔다는 건 난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이 한민족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동포라고 생각하든지 해서 받아들인 우리는 오랜 역사를 잇는 거예요. 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중동 난민을 생각해서 그 출발지가 어딘지를 생각하는 것으로만 난민을 생각하니까 난민 문제가 마치 새롭게 부각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는 난민을 대하는 데 있어 아주 놀라운
경험과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탈북민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문제, 행정 절차나 이런 제도의 문제와 난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제도의 문제가 엄연히 지금 다르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연의 에센스인가요? 그래서 이 사연의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까는 처음에 본인은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 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한가요? 아니면 본인이 문제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저는 이 난민 문제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였습니까요? 네, 첫 번째는 난민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거가 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 두 가지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난민과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해서 본인이 문제 정하고 답 정했거든요. 이 이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본인은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본인이 문제 정하고 답 정한 거로 이 사연을 또는 이번에 예멘 난민 이슈를 정해버리고 그거를 지금 내 말이 맞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거나 그게 진짜 그런가요? 라고 하는 당신은 난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반응을 내한테 보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이 사연은요, 네, 네. 이슬람 난민, 이슬람이시냐 난민이시냐 거부 반응이냐 이거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난민과 관련된 이슈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오랫동안 난민에 대한 이슈를 이미 취급을 해왔어요. 그거를 우리는 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미수복 지역에서 탈출한 마치 용사들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복하지 못한 통일되지 못한 지역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지지하고 또 옹호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 말은 실제로 그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도망친 사람들을 우리 정치적 이유와 목적에 부합할 때는 우리는 난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동포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게 종교적 이유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적 이유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일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놀랍죠. 그거는 왜 그러냐?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은 선이고 그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어쩌면 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뇌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세요? 평소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또 재밌는 건요. 네네. 이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네. 돈을 번다 하면 사우디도 가고 이란도 가고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파키스탄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거는 돈만 벌면 내 영혼도 팔겠다는 그런 모습을 너무 잘 보인 그 상황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스스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이 나간다고 싶으면 갑자기 종교를 내세우고 민족을 내세우고 이런 모습도 우리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나 민족을 내세우는 것보다 이 반대하는 논리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유럽에 있어 벌어지는 폭행, 성폭행, 집단 강간 뭐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것도 많이 섞여 있긴 한데 그 말은 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네네. 가짜 뉴스. 소위 말해서 독일 경찰이 발표를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그런 만들어진 뉴스를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뭐 일부 언론이든 일부 종교 지도자든 또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인은 쥐고 마치 사실인지 아닌지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오면 폭력, 슬로마, 이슬람이 된다. 그거는 유럽에서 거의 천년 이상이나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폭력과 유대인의 슬럼이 만들어지고 유대인 게토는 그냥 생긴 줄 알아요? 유럽에서 천년 이상 있었던 게토는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빈곤하고 가장 더러운 곳이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중세 천년 동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럼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뭐 아닌지 보니 가서 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보통 저희가 흔히 할 때 뭐 인권 차별 이렇게만 봤었는데 실제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어떤 그걸 건드려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이유냐 종교적인 이유냐 진짜 난민 이슈냐 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뭔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 갑자기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특히 그것도 한 나라 예멘. 예멘이 지금 뭐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우고 또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거기에 공습을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전쟁판이고 엉망인 나라예요. 그리고 예멘은 정확하게 남예멘하고 북예멘이 통일이 된 나라라는 거 본인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우리처럼 분단이 돼 있다가 이 통일이 됐는데 통일되고 나서 지금 일종의 내전 상태로 된 나라예요. 그리고 뭐 거기 대통령 하던 사람이 뭐 또 암살을 당하고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정치적인 게 상당히 심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해주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 또 일어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내 정치, 국외적인 정치에서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 수 없었고 특히 이제 젊은이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징집되거나 가족들이 일단은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살 만한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같은 이슬람권 국가인 말레이시아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럴 때 예멘하고 우리나라는 비자 면제 협정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비자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비자 면제 협정으로 갈 수 있는 되게 최고의 나라라는 거 알죠? 네, 뭐 저희 나라 여권이 파워가 높다 뭐 이런 얘기. 네, 그 말이 독일하고 대한민국이 거의 비등한 수준에서 그만큼 많이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말레이시아하고 제주도 사이에 값싼 비행기 소위 말해서 LCC라고 그러죠. 그 항로가 됐는데 말레이시아 입국을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대로 무조건 가는 게 바로 비자 없이 들어온 게 제주도예요. 이게 지난 몇 개월 사이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게 1년에 뭐 10명도 이 신청을 망명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그것도 제주도에서 갑자기 500명이 망명 신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한 달에 거의 100명 이상 망명 신청은 계속 받아요.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망명 신청을 받으면 성인해 주는 게 엄청 약하죠? 네,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인정률이 거의 뭐 한 1% 2%대라는 0.6%. 네. 그 말은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소위 말해서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으로부터
망명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주 배타적인 나라예요. 네. 나는 사실 이분 사연을 보면요. 네. 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뭐 했대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뭐 삭제를 하고 해명을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서 더욱 주목을 받는데, 이럴 때 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분 참 잘 모르시는구나.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 건 해명이 아니라 청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라고 해서 예멘에서 망명하는 사람, 난민, 더 이상 정보를 안 받습니다. 이미 결정 끝난 거예요. 그 예멘은 무비자 입국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다. 그것도 6월 1일자로. 네. 왜? 500명 청원됐습니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 외교부는 아주 명확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는 난민 안 받아요. 일관된 정부 방침을 그대로 선언을 한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를 굳이 대놓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국제 불쌍한 사람, 인류 박애 정신에 준하는 그런 거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나라다라는 욕을 얻어먹기 싫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가 필요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주는 거는 종교와 정치와 관계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1년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몇만 명이 노동자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1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이 넘어요. 네. 지금 MN 500명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건 될 것도 아니네요, 진짜. 진짜 알겠어요. 문제의 본질을 사람들이 호도시킬 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마치 이게 옳은 겁니까? 저게 옳은 겁니까? 박사님 어느 입장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상황이나 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마치 그게 뭔가 억울한 것처럼, 그리고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지가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고 누구한테 지금 세뇌당해가지고 누구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가 마치 의식 있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지금 사연을 보낸 이분은 참 안타깝다. 그렇다고 탓하거나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그 촉이 발동된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거든. 근데 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뭔지, 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이게 뭐가 이상하나요? 라는 질문은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가짜뉴스에 속아서 그래, 네가 좀 뭔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패널들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이분은 대체 뭐가 궁금한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사연 보내신 분이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구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누구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거나 뭔가 맞다라는 걸 지금 강하게 추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구나. 겉으로 자기는 그럴듯한 명분은 내세우지만은 실제로는 누군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에 불과한데, 그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 놓고 억울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체 네가 말하는 공정은 뭐니? 라는 질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거를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먼 나라의 문제니까요. 이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분 진짜 본인 딴에는 난민에 대해서 뭔가 조금 생각을 하면 의식 있는 사람이고 하는 겉멋에 있는 생각 정도는 했는데, 정작 그게 실제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거 우리 모두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잘하는 거 아니죠? 제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약간 본인의 양심을 일깨우는 듯한 그런 약간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또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보낼 그 심리 상태가 되는 거야. 저 괜찮은 사람 맞죠? 라는 걸 저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확인을 해줬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안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 다 확인하고 계신. 그렇게 왜 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짠 선생은?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약간의 초기 발동한 것까진 좋았는데 누구한테 속아서 누구한테 지금 속은 걸 앞잡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사연을 보냈다. 그건 짠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짠한 사람이 안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짠한 사람은 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본는 짠한 사람이 안 괜찮다라는 추론까지 간 것 같은데 나는 그까지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안 간 거. 네.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겠으면 힘들어하신 것 같네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니라 단어 하나를 쓰는 거를 내가 또 순간 그냥 뭉뚱그려서 썼구나 이런 짠함이 느껴졌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단어를 즉확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항상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그건 더 힘들어졌어요, 박사님. 나도 난민 될 뻔했어요. 이 나라를 떠나서. 내가 대학에 잘리고 나니까 어떤 변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웬만하시면 망명을 하시죠. 아, 진지하게 망명까지 표현을 해요? 아, 그럼 멀쩡하게 대학 교수로 있다가 잘렸는데 그건 정치적 박해가 아니고 뭐냐. 오, 그러네요, 진짜. 그럼 박사님이 감옥에 안 가신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청와대에서 그렇게 뭐 죽인다는 소리까지 들으셨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정가병 네. 총장은 아마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감시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인간이었거든요. 거래를 해보려고 미리 알아서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고 싶은 거를. 내가 판사였으면 차라리 아 그럼 변호사 개업도 못했겠네. 상담사 개업도 못했을 문제도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생기다니 라는 이걸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지금까지 처리한 역사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처리하는 데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우리 정치와 반하느냐 부합하느냐 관계없느냐 그 뚜렷한 기준에서 난민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정치적 기준도 그때그때 달라요 해요. 최근에 판문점에서 넘어온 병사 사건이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처음엔 영웅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넘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해졌었거든요. 그것만 있을까요?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는 또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다가 온 그 종업원들 이 나라의 난민 정책의 기준은 얼마나 정교한 수준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원칙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래서 실상 난민 위에 애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할까요? 예민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있던 프레임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그렇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갑자기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500명이 왔다 이러니까 실제로는 난민이 지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수십 명 수준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매년 수십 명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거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난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긴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님은 난민 전문 소송을 해서 밥을 먹고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로 아프리카든 또는 이 많은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 모든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이 나라에서의 난민 인정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북한의 정치적인 문제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나라라는 게 이 나라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지금 받냐 안 받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원래 안 받고 있고 지금도 안 받을 거고 앞으로도 안 받는다. 안 받는 조치를 외교부가 빨리 취했고 이거네요 사실. 인제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슈를 삼을 때는 그럼 뭘 이슈가 될 것인가가 내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고민인 거야. 이분은 이분의 무지함과 이분의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걸 내가 이슈를 삼아야 되나, 아니면 난민 문제는 정말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난제 아니에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주 분명한 일관된 원칙과 일관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왔기 때문에. 아,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는 난제예요. 그렇지만 유럽은 수천 년의 역사에서 난민 문제를 다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또 해요. 각국의 역사적인 상황마다 맞춰가지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줄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본 게 문제가 뭔가요? 문제를 막연하게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말을 처음에 이 사연을 다 읽고 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문제를 막연하게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은데 너가 문제를 막연하게 보고 있고 내가 어떤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너는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그 지금 마음을 철저히 이 사연에 담았는데 뭘 알려준 걸 듣겠니? 라는 마음을 닮아서 두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짠 씨가 참 짠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내가 저분이 왜 또 짠한 짓을 또 저렇게 할까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제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안다고 또는 내 아는 것을 보이거나 방어해야 된다는 그 확신을 조금 버리세요. 차라리 본인이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물어보세요. 그게 내 생각이든 누구 생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계속 이 질문을 던지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질문은요. 익숙한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낯선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아, 이것만 해도 참 재밌어요. 이분의 문제는 익숙한 문제와 낯선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이분의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이분 표현에 그대로 읽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요 유럽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냐 거부 어느 한쪽도 해결책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었는데 오마이갓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럽의 난민 문제는 거기에 답은 수용이냐 거부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마치 수용이나 거부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수용이 됐든 거부가 됐든 정답이 아니라는 느낌이 갑자기 드니까 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답이 아닐 때는 이분은 뭐냐 하면 갑자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래? 당근 불구경하면 되지 뭐. 이런 놀라운 심리를 가진 분이라는 걸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문제라고 처음 이야기했던 거를 문제라고 받아들이지조차 않을 수도 있는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우성과 윤서인이라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정우성 씨하고 윤서인 씨가 난민 이슈에서 우리나라에 마치 찬반 이걸 대표하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진짜 코미디 같은데 소위 말해서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와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두 가의 진보와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본인은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 사실은 한 사람은 그냥 이분이 정우성 씨가 훌륭한 일을 했다 훌륭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배우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인 거. 그리고 윤선이라는 뭐 웹툰 작가라는데 그냥 자기하고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또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만화로 가지고 그려제끼는 그 두 사람들이에요. 그건 마치 수용이냐 거부냐 이 각각의 진영 논리로 보려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에야
너는 네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고 네가 보기 싫은 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너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이분한테 문제를 막연하게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보는 거를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분이 들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게.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분은 내 생각하는 거 내 보낸 사연 가지고 지금 딴지를 하나하나 굴면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왜 바보 만드는 거야 이분 내가 좀 좋게 보려고 그랬더니 나쁜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 보낸 인간이 있죠 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가 문제를 막연하게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싶다는데 내가 정확하게 보는 데서 좀 도와줬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본인이 찌질하고 본인이 진짜 가오가 안 서거든 이래 되면 인간은 그거를 보여준 거울을 깨버리면 자기가 다시 원래 우아한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행동을 내가 지랄 발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평생 트레이닝 훈련 받은 거는 정확한 단어를 쓰도록 할 것 근데 직업병인데 내가 어쩌라고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건 제 지가 지랄 발광을 좀 했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지랄 발광 지켜보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조만간 꽃을 꽂고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